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뮤직비디오나 음악에서 특유의 무드와 바이브가 있는 래퍼들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차피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가 있는 랩의 가사들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구글에서 가사를 번역을 해본다든지.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몽골 래퍼 비타미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특유의 바이브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비타미르에게 느꼈던 바이브는 에이시안, 몽골인이기 전에 에이시안이잖아요. 에이시안이 미국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가감 없이 표현하는 래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오늘 소개할 이 머니 댄스라는 이 뮤직비디오,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비타미르의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최고의 아웃풋과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거 있잖아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뮤직비디오의 어떤 연출이나 내용 때문에 어떤 바이브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미르의 Money Danc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내가 GTA5 같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인트로 사운드만 들으면 딱 게임의 장면들이 생각나는 거지. (웃음) 비타미르의 어떤 뮤직비디오, 예전 뮤직비디오나 지금도 그렇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빈민가, 슬럼가, 게로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좀 험난한 게토의 삶을 이 에이시안 래퍼가 되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그리고 그 특유의 조용하고 절제된 톤이 냉혹한 게롤 라이프스타일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삶을 저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은 GTA5 같은 게임을 통해서만 간접 체험할 수 있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또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영상이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어. 되게 영화 같은 연출이지 않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진짜 멋있다 비디오. 지금 고개를 약간 돌린 게 그 경찰을 본 거죠. 아, 이 비트 뭐야? 이거 후속작으로 나올 곡인가 보다. 영상이 진짜 끝내줬어요. 영상미가 대박이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지만 게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브가 진짜 다르다는 걸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안 것 같아. 뭔가 이 비디오는 뮤직비디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좀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비디오? 사실 제가 유튜브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비디오의 일부 장면들을 보면은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에이션 래퍼들한테는 제가 좀 더 많은 존경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뭐 인종차별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방인으로서 약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트랙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색깔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존중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결과물들을 내놓을 때마다 뭔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들을 볼 때 진짜 이 래퍼들이 얼마나 허슬하고 있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 뮤직비디오가 내가 미타미르의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좀 보곤 합니다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었어 이거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